켰어 켰어 방송 켰어 조용해 적당히 해야지 씨. 아 좋겠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기저귀랑 애기용품 사면? 안 되겠다 기저귀랑 애기용품 내가 인정할게 왜냐면 여러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미쳐진다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대리석 보고 쳐 누가 그거냐? 누가 그거야? 어 나도 말을 해야지 오디오 안 비게 나도 뭐 늦췄다 할게 아니라 자기가 눈치가 없어 진짜 아 좀 조용 좀 해 제발 그냥 인생이 징징이야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았지 진짜로 조금 살라 그랬는데 솔직히 방송 꿀잼을 위해서는 어 엄청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사야 되잖아. 어 다 사봐. 다 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소리 켰어, 소리 켰어. 심적으로 레스비 하나만 사갖고 와봐. 그게 뭔 재미예요? 해본 재미지. 자, 야, 나 12까지 키웠다. 자 이제 도착합니다. 아니 이제 찍어도 돼. 자 이제 갑니다. 아니 진짜 철박이가 천사인 거 처음 알았잖아. 당연히 뭐라고? 뭐라고? 철박이 뭐라고? 나도 철박이라서 민감하네. 적당히. 어? 네, 찍겠습니다. 야, 빨리 찍어, 빨리! 자, 철고빨 위한 코팩, 그리고. 야, 철고빨 위한 코팩, 너희 위한 거 사야지, 뭘 그게! 네. 아, 나 요즘 입술이 건조했는데, 잘 됐다. 아, 이따 머리핀으로 꽂아야 돼? 어? 뭐야. 저 10년 뒤 2세를 위해 이거 사도 되나요? 아, 2세, 아니, 2세 아니구나. 2세 하면 이게 필요 없구나. 아니, 벌써부터 무슨 곤지각이야. 자, 조용하고. 야 조용히 조용히 빨리 조용히 아, 조용히 철구 오빠 좀 가까이서 찍지 철구 오빠 양찬하니까 양찬하고 넣어가지고 철구 오빠 면도기 없었네 이게 좋겠어 이게 더 좋겠지 일부러 철구 오빠 얘기하면서 철박이들이 민심 사는 거 보소 아, 방송하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는 어? 특별히 감사팀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아가리에서 똥냄새 나 뭐라고 아가리에서 현무암 냄새 난다고? 뭔 개소리야 갑자기 바구니에다 담으라고? 와 나 미치겠네 진짜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별로 안 나와 내가 보기 역시 레스비는 빠질 수가 없어 저 오빠 옆에서 본 옆에 있으니까 너무 잠이 와가지고 와 아니 못 들고 가면 퀵 불러주죠? 퀵 안 불러줘 네가 네 손으로 들고 가 이거랑 아 좋됐다 자 이제 뭐야 어? 과자도 비싼 것만 프링글스만 쳐사고 있네 와 미치겠네 저거 좀 비싼 게 뭐지? 요즘 비싼 게 좋다. 야 스타킹 사지 마! 아 철구 오빠 양말 없었다 참. 아 이거 좀 속옷 입 아 여기다 됐다. 철구 오빠 양말.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뇌를 안 거치고 바로 사지? 이거 사주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이거 뭐야 물티슈 왜 이렇게 비싸요? 야 그 물티슈 안 돼 프리미엄이다 그거 안 된다. 프리미엄 물티슈 언제?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비싼 거야. 하나에 그 옷으로 치면 루이비통이 안 돼. 아니 미쳤네 진짜로? 아 철구 오빠 요즘 신발 없어. 야, 한잔 쓰레빠 한잔 하자. 야 철구야 너는 근데 왜 없는 게 이렇게 많아? 또 뭐 있지? 어? 아 아니 그 뭐야 그 랜드 갈 시간에 그 좀 쳐 사 제발. 없는 게 이렇게 많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우스 치워. 마우스 철구 오빠가 신라면 질린다 했으니까 부대찌개 라면 하나 해줘야겠다. 부대찌개 라면이랑 부대찌개 라면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싸줘야 되니까 도시락이라고? 아니 마인드 봐라 어? 도시락을 사줘야 되니까 그 뭐야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너도 웃기지 지금 너도 웃기지 어? 아니 갑자기 와 나 미치겠네 진짜로 진꾼도 좀 보내주지 그 바구니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 다 샀다 오케이 아니 그만 아니야? 양주는 좀 그렇고 제가 요즘 맥주에 빠져가지고 어디 갔어? 자 맥주도 자 맥주도 싼 거 그냥 칭따오로 가 칭따오로 싼 거 싼 걸로 이제 시작이라고요? 야 바구니에 5바구니 이렇게 나오면 좆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뭐지? 전화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빠 감자 튼 이걸로 방송하고 있어. 너 지금 아빠 어? 여보세요? 아빠 지금 감자 튼 님이 다 사주신대. 회장님! 아빠 뭐 먹고 싶어? 참기름 먹고 싶어. 아 그만 홍보해야. 아빠 끊어. 자 여러분들 V1그룹 참기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홍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 홍삼 하나 좀 하더라. 아, 네. 우리 아빠 홍삼 네, 홍삼 먹어 좋으니까. 야 카메라 찍는 새끼야 카메라만 찍어 이 새끼. 오빠도 좀 뭐 사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먹어도 돼요? 네 뭐 드실래요? 저 아 야 너 오빠 아니고 동갑이란 미친 새끼야. 아우 진짜 적당히. 아 역시 여자는 올 여름을 보내기에 선크림과 그리고 디클렌저 아 클렌저 오일 좀 넣고. 이거 얼마니? 뭐지? 이거 좀 겨드랑이 해야겠다. 끝나고. 아니 이거 야 뭐 얼마야? 오빠 안 사요. 이럴 때 사야지. 저 오빠 아닌데. 몇 살이에요? 22살인데. 부러치신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22살인데. 야 진짜 이러다 여러분들 40만 원 나오겠다 이거. 어 이제 끝이야 이제 끝. 아 좀 이제 이 정도만 살까? 어 그래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끝내자. 많이 산 거 같죠? 어 오케이 자 제발. 네 그 더 먹고 싶은 거 사세요. 방송 때 막 먹으세요. 자. 아 근데 좀 미안해지는데. 그래 이제 그만해. 야, 다 그런 거죠 뭐. 아 아니, 미안해지면서. 어 아니. 조리병이랑 고구마 뭐야 양파링이랑 이거랑 아니 이 정도면 농심 회사를 차릴 기세야. 적당.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게 작전이구나. 에 너무 많이 샀나? 미안해지네. 이렇게 한번 깔아놓고. 박인대지가 비싼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 근데 녹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녹으면 안 되지 사지 말고. 우리 연지가 정말 좋아하겠다. 저 사장님 인형도 팔아요? 네 팔아요. 아 우리 연지가 그래 이거는 인정. 또 이렇게 그래, 연지 선물. 연지야 삼촌이 선물이 난다. 이런 선물이 난다. 얼마야? 자 이거 선물이야. 얼마야? 6만 9천 원이요? 6만 9천 원? 원이요? 아 잠시만요. 6만 원치 딴 걸 살게요. 6만 원치 딴 걸 산다고? 잠시만요 해가지고 오 그래도 제가 그 네 네, 제가 놓쳐볼게요. 네. 6만 원씩 담아서 와 아 와 나 아! 미치겠네 진짜로. 여러분 얇은 거 뭐예요? 얇은 거 뭐예요? 뭐였지 이름 까먹었네.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야 말하지 마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돼 입 닥쳐 조용해 입 닥쳐. 그냥 그거 보루로 아 이거다. 이거 보루 있어요? 네 1mm요? 네. 야 근데 내조면에선 기가 막히네. 이게 작전인가 뭔지 몰라도 야 철구야 그 내조면에선 좋다 진짜로. 어 역시 세제는 액체를. 아니 세제는 집에 있잖아 뭔 소리야. 그 원뿌로 그거 말고 그 오른쪽 게 더 좋아요. 이거요? 네 그냥 9,500원짜리. 네. 야 1+1으로 가. 야 1+1 자 1+1으로 아니 카메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진짜로. 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빠 퀵 저 이거 비밀번호 알아요? 어떤 거야? 이거 카드 비밀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빨리 퀵 뽑으세요 퀵. 다 사셨나요? 야 이거 얼마네 이거? 아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한 10만 원밖에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자 네? 어 인형 뺐잖아. 인형 뺀 가격이야? 밑에요. 뭐 17만원이 이거 뭐야? 아니 인형을 아까 뺐는데? 어 이거 뭔 소리지 이게 지금? 어 인형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17만원이네 이게? 아니 다 찍은 거예요 이거? 네. 아. 어? 잠시만요 그거 빼주세요. 우와 대박.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찍어야 하니까. 자 오 다행이다. 여러분 대박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연지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 진짜 뭐 잠시만요 저 다른 분 지금 계산하고 계셔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봐도 아 이거 빵도 땡기던데. 아 뭐예요? 왕만 주 역시 반빵이 최고. 아니 여러분들 다리를 찍어야지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약간 네? 악덕 사장 같던데
인정. 제가 연지껏 사는 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인형 사도 인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연재가 좋아하는 핀덤 장난감. 아니 뭐 그걸 다 사려고 그거? 뭐야? 그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 오빠 들어주는 거 아니었어? 아. 아니 뭐야 같이 무슨 양계장을 차렸어 씨발.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야 지혜야 뭐 하는 거야? 뭐 갑자기 왜 그래? 뭐 하지 지금? 아 근데 어차피 또 그 연지가 좋아한다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자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또 화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0만원 안 나왔죠 지금? 아니, 혹시 편의점에 할인 쿠폰 같은 거 있나요? 플러스나 올래요. 아. 아 혹시 여기 그거 있나요? 뭐? 별풍선 그 뭐야 안 돼! 상품권 있어요? 아니요. 아 그거 여기 아직 안 나왔나 봐. 아 아깝다. 대표님 다행입니다. 케빈 대표님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 다행입니다. 문상은 있나요? 네 문상. 문상 문상은 카드로 결제 가능한 거예요?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아깝네요. 자 22만 750원! 자 22만 750원! 다행입니다! 아 케빈 대표님 아 언제 별풍선 뜯으면 좀 떨어지나요? 아 미치겠네 진짜! 사회 계시단 끝난 건가요? 네! 아 자 여러분들 솔직히 양심적이었다 진짜. 네. 뭐가 양심적이야 편의점에서 여기 있습니다. 20만 존나 많은 건 하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50만원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5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야 기프트카드 입 닥쳐 조용해. 아 그래. 야 뭐야 저 새끼 뭐야. 야 너 왜 웃어. 그렇지. 야 이 돼지 새끼야 너 뭐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새끼 뭐야 갑자기? 그 박사는 다른 박사야. 아니 제 방송 매니저 저 새끼도 뭐 살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숫자 2, 3, 2 만원짜리가 뭐 있더라? 아까 저 얼마였죠? 2만 2천원이었죠? 네. 만원짜리가 딱 맞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런 애는 안 나오는 이제 좀... 적당히 좀 해! 이모 만원짜리 딱 만원 떨어지는 거 뭐 없어요? 아니 진짜 살려고 그래 중요한 게 여러분 만원짜리가 없네요. 응 조용해 닥쳐. 아 컵이 있어도 아니다. 아니 어떡하지? 아 우리 집 오빠 발바닥 곰팡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곰팡이 싹싹 5,000원 주기 딱 만원 됐습니다. 이번 좀 월장갑으로 찍어주세요. 네 월장갑으로. 야 발 좀 씻어라 진짜. 어? 야 철구야 발 좀 씻어. 어? 잘 나가겠습니다. 아 네. 어 왜 만원이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만 이제 끝났어 제발. 3,000원씩 이게 3,000원이에요? 네. 오, 이거 싸네. 저 비싼 줄 알았는데 거의 한 저 7,000원 줄 알았거든요. 4,000원? 아니다. 아니죠. 4,000원 맞잖아. 5,000원이죠. 5,000원. 아닌가? 5,000원이에요? 네. 이제 그만해, 제발. 4,000원이지. 4,000원 아니에요? 5,000원이죠. 왜 그게 맞지? 얘기 좀. 아니, 이걸 왜 굳이 이거 맞추려고 하냐. 와.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아까 딱 4,000원짜리 있었던 거 같고. 이거 뭐야? 야저 가비스 저거 존나 옛날에 그 비싼 건데 저거 왁스? 저 얼마야? 가비스. 됐다. 짜스. 빨리 잠깐만. 야 너희 언제 왔냐? 자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조져라 2탄 맨방기랑 환경이랑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이 새끼야. 그냥 와. 밥 한 끼만 살게요. 야 그만해. 아 GS 이제 그냥 오세요 빨리. 미친 새끼도 아니야 이 새끼도 버려. 2탄을 하고 버려.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로. 아 저분 사주면 더 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 마무리하자는 어떻게 하죠? 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자, 마무리하시고 아, 자, 일단 틀어 드리겠습니다. 여친님. 네, 네. 자, 이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는 거 아니야? 네. 자, 아주 잘하셨어요. 집으로 오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아, 가셨어요. 네. 자, 그래도 필요한 것만 샀으니까 여러분들 화를 좀 적당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2탄이 형 노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오늘은 제 개인 방송이면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저 웨이지레 씨 그 게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웨이지레 씨한테도 맞춰주고 저도 디스 당할 거 있으면 디스 당하고 요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